저는 제가 섭섭하다고 쓴 건 네. 저는 인천 대첩 때 다 풀었기 때문에 예, 없다라고 썼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 여봐 인천 대첩. 인천 대첩. 야, 정말 엄청난 날이었어요. 이때. 예. 아, 진짜 기수 대첩 강강천도 아니고 네. 인천 대첩은 도대체 뭐예요? 인천 대첩 그,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네, 라디오 스타 때도 얘기했는데 네. 서로 왜냐면 특실한 저랑 그 당시 때 10년 정도 동안 네.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쓴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그날 이제 인천 대첩에서 이제 다 풀면서 정말 크게 났었어요. 싸웠는데 네. 모두가 말리지 못했습니다. 네. 멤버분들, 경호원들. 경호원분들, 우리 실장 형들, 심지어 타 가수분들까지 말리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아.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바로 옆 대기실이 그 지디 씨랑 태양 씨랑 세븐 씨가 계셨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야,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형 무서운 형들이구나. 그분들이 대기실을 안 나왔다고. 와, 지디 씨, 태양 씨, 세븐 씨 세 분이 있었네요. 예, 예. 보시고 엄청. 놀랬다고. 그리고 그때 많은 다른 가수분들 엄청 아, 있었어요. 그때 봤던 기자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그걸 목격하셨는데 오, 네. 저한테 이제 와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쟤네 이제 해체하겠구나. 아, 그만큼 크게 싸워서. 엄청 크게 싸웠는데 그때 서로 진짜 싸우면서 네. 이제 돈독해졌죠. 네. 아, 나는 그때 네. 특이 씨가 한 말이 저는 아직도 눈물이 나는 게 저한테 네. 그랬어요. 특이 씨가 막 싸우다가 네. 눈물을 흘리면서 난 친구가 너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아, 너무 이거 인터넷 소설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은 웃기지만 그때는 그도 그럴 것이 특이 씨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는데 저는 뭐 초코볼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너무 많았는데 티기 씨는 뭐 클럽도 안 좋아해 술도 안 마셔 밖에서 사람도 안 만나 그러니까 너무 쌓여 있는데 저한테 나는 친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나는 너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서운하다 서운하다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막 싸우 욕하고 싸우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무조건 이 티기 편을 쓰겠다. 그래서 우리 미스터 심플 때 예. 인기가요 가서 애들 무지하게 혼냈을 때 있잖아요. 이특 씨가 예. 그 규현 씨랑 막 애들 무지하게 잡았을 때. 잡았을 때. 난 집에 갔다 왔는데 난 기분이 좋아서 막 아싸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무슨 일이지? 그러고 막 하는데 제가 그때 동생들을 아주 지잡듯이 혼냈습니다. 이 티기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일로 와 이러면서 무지하게 혼냈어요. 그리고 곧 공익을 갔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울었잖아, 1위하고. 아,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아서. 잘했어요. 네, 네.